폴리그룹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2년 6월 예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50여 개 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세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다음 달 사건을 예견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한 달 후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5월 예언을 먼저 보시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들의 두뇌는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우연히 예지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감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세리누의 아시아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9일 요코나니 인근에는 6.3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베트남과 필리핀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인근에서는 5월 30일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했으나 태풍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한국과 일본, 중국을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적어도 5월 5일 아프가니스탄은 폭우로 20명이 사망하고 5월 8일 파키스탄은 폭우로 길짓 볼티스탄 다리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25명 이상이 사망한다. 사명 상업지역을 공격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9일 30명이 사망했지만 5월에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인근한 파키스탄에서는 두 차례의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석탄 광산이 폭발하여 40명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또한 경제적인 위기가 중국을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5월 30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식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움직임이 중국의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2일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는 4.9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7.0의 강진이 강타하고 일부 지역은 강풍과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5월 9일 인도네시아의 할메헤라 인근에서는 5.5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여객기 추락 사고는 없었고 여객선은 침몰하여 2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의 공격이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터키에서는 5월 18일 자살 테러를 준비한 IS 조직원 3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등 지구를 오염시키는 국가들이 기후 위기를 전환시킬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5월에도 비가 6mm 정도만 와서 여러 지역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폭염 피해가 있고 화산이 주민들에게 걱정을 가져다 준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스무루나 아니면 두코노 등의 화산은 지속적으로 폭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0의 강진이 히말라야를 강타하여 손상과 희생자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20일 네팔의 꼬다리에서는 4.3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미얀마, 필리핀을 강타하여 사망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을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30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열대성 저기압이 발달했지만 태풍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중국, 대만 등을 공격한다는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고요. 파키스탄에서는 공격으로 2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2일과 5월 16일, 카라치에서는 두 차례의 테러로 2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자주 여행하는데요. 시내 주요 호텔에서는 체크인하기 위해서는 심한 검문 검색이 있습니다. 사우디에 폭우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히고 공공장소에 테러가 발생하며 오일탱크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24일, 사우디의 무인기가 예멘에 추락하여 민간인 6명이 사망하기도 했고요. 5월 20일, 사우디의 아람코가 대주주인 S오일에서는 여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5월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에 6.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31일 애닥에서는 5.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만과 샌프란시스코에 6.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26일 캘리포니아 트로나에서는 4.3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었는데요. 고층 건물들은 7.0의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의 여러 지역을 강타하여 파괴와 사망자를 낳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2일 미국 전역에서는 34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동부 캐나다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3일 앨버타 등의 홍수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총기 난사로 8명이 숨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24일 다음으로 유럽에서의 5월 예언 적중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7.0의 강진이 강타하여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4일 시칠리아에서는 3.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노동절 실업이나 마크롱 재선에 대한 시위가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노동절 시위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에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큰 홍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6일 사할린의 세베로쿠리스크에서는 5.4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에 가뭄이 심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20일 스페인의 하해는 가뭄으로 40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6.0의 강진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4일 알카로 초리에서는 4.4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큰 폭우와 또는 폭염이 프랑스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퐁텐 지역은 5월에도 35도에 달하는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서 물가 폭등이나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2022년 물가 상승률은 20%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4일 프랭슬리 인근에서는 4.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벨기에에도 폭염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빌렌바흐는 32도를 기록했지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러시아의 가스차단은 문제를 야기하고 러시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계약이 등장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루한스크 지역의 가스차단은 가격이 상승됐고,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계좌개설이 일부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폭우가 파괴를 야기한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5월 14일 시칠리아에서는 3.8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에서는 공격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큰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 등지에도 폭우가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큰 폭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의 폭우 예언도 뭐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국에 대한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경제 위기가 확대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영국의 브렉시트로 북아일랜드 영국계 주민들은 위기감이 확대되어 공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건으로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5월 예언의 적중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세리누의 예언이 비교적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빅데이터로 세계 각국 4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40여 개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6월 아시아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나 홍수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을 항타하고 피해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5월에는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하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여 손실이나 아니면 해일과 같은 피해를 가져오고 화산이 분화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태풍이 필리핀, 중국, 대만, 마카오와 미얀마를 공격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이나 네팔에는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5월에도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큰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필리핀에서는 발생하고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태국, 미얀마, 히말라야의 주요 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고요. 거주지가 파괴되고 비행기가 추락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라오스에 홍수와 폭우가 발생하여 수천 명이 집을 잃고 희생자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인도는 5월에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파괴와 산불을 가져오고 강진이 강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물가 인상과 파업으로 시위가 발생하고 경제는 하강하며 폭력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현재 물자 부족으로 여러 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폭우가 파괴를 야기하고 홍수가 작물을 해친다, 비행기가 추락하여 하고 경제 문제로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파괴를 야기하고 태풍이 진격하며 폭우가 국가를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폭격이 터키를 공격하며 희생자가 발생하고 건물의 붕괴로 많은 사람들이 사상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북부 지역의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5월에도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격이 20명을 희생시키고 30명을 부상시킨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행히 5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큰 피해가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와 뇌수막염과의 전쟁이 여러 국가들의 혼란을 빠뜨린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이 사망을 가져오고 자카르타에는 폭우 보도가 있으며 화산이 분출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폭우와 강풍 피해가 있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오래 거주했지만 쿠알라룸푸르는 비교적 수해 방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열과 모래 폭풍이 아랍에미리트와 의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다는 예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10명 이상이 부상한다는 예언도 있으며, 캄보디아에서는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폭우와 파괴가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예언입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멕시코와 카리브해, 미국을 공격하여 손실과 파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도 폭염이 발생하여 갑작스러운 죽음과 파괴적인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나 홍수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을 강타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에 손실과 이재민이 발생하고
영국에서는 경제 문제가 야기되고 강풍이나 홍수 피해가 있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있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영국계는 본국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많은 시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지진 위험이 있고 일부 지역은 화재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연안에서는 선박이 사라지고 폭우,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5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러시아, 독일에 폭염과 파괴가 발생하고 그리스와 러시아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스웨덴과 덴마크를 공격하여 홍수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폭등이 발생하며 일부 지역은 화재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강력한 폭우와 홍수 및 파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폭우가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를 공격하여 인명 손실이 생기고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건기로 화재가 발생하고 산림이 파괴되며 일부 지역은 폭우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손상과 사망을 가져오고 폭우로 인한 홍수로 파괴가 야기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주세리누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스의 2022년 6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의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